10월 28일입니다. 표준은행 코딩 등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를 부연을 하려고 해요. 12월 1일 잠정입니다. 1일부터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진행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대략 초기 결과물을 1월 말까지, 2020년이죠? 2020년 1월 말까지 초기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해요. 말까지 초기 버전에서 요걸 시스템을 실제 베타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베타는 아니죠. 뭐 알파, 프리 알파라고 해야 되겠네요. 프리 알파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 중에, 서비스 진행 중에 동적 업데이트 이걸 핫 릴로드라고 보통 표현하죠. 릴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도 코드를,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상당히 잘 제공하는 것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을 녹화 중인 과정들, 과목들을 11월 말까지 일단 강제로 샷다운 중단하는 게요. 중단하고 12월 1일부터는 코딩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모드로 전환. 왜 그러냐니까 강의 녹화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사실 많이 남았는데 요거 강의 녹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코딩이 너무 늦어졌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래서 머신러닝, 지금 강의 녹화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머신러닝과,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던 러스트라든가,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수학이죠. 수학 과목들, 요것들 다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중단. 언제 중단하냐니까 지금 중단해. 지금 중단하고, 그럼 지금부터 11월 말까지는 뭘 하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11월 말까지죠. 말까지 한 달인데,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게 엘릭스예요. 그래서 엘릭스, 또 제가 지난 주말에 책을 두세 권을 쭉 봤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을 봤어요. 그래서 코딩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몇 가지를 더 주겠습니다.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라고 하는 것하고, 펑셔널 웹 디벨로먼트 위드 엘릭스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요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라고 하는 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여기 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오는 게 맞겠네요. 해서 이 책을 세 권 정도 더 하고, 그리고 또 요 기초 초보자, 아주 초보자를 위해서 러닝 펑셔널 프로그래밍 위드 엘릭스라고 하는 아주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금 우리 기초 수업을 이미 001부터 54번까지 했는데, 55번부터 99번까지 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는 책을 하나 더 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피닉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책은 한 5건, 6건 정도예요. 이것을 이 6건을 11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엘릭스와 그리고 피닉스 강좌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을 요 마치시면 바로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딩에 참여. 그러니까 예예. 그럼 물론 코딩에 참여하는데 요 수업이 아무리 기초적인 걸 다룬다 하더라도 이전에 코딩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코딩할 것은 이제 표준화폐, 표준은행인데, 일단 1월 말까지는 프리알파를 올릴 생각이에요. 두 달인데 고작 코딩을 두 달 만에 이걸 프리알파까지 끝내야 되니까 뭐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리고 뭐 프리알파는 말 그대로 프리알파니까.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 정도까지, 5, 6월에서까지 베타 서비스 정도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과 러스트 모듈을 추가해서 연말까지 상용 서비스 수준에 이르는가 도달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목표를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목표는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표준은행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바로 다음 달 11월 1일, 12월 1일부터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폐는 기존의 화폐를 기존의 화폐를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구성돼요. 기존의 화폐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가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 이걸 이제 본원통화라고 보통 표현하죠. 본원통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화폐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상 뭐 집문서 같은 것도 화폐이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도 화폐입니다. 왜 차량을 판매하고 이렇게 할 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화폐로 역할합니다. 가치를 가진 모든 재화와 용역은 일정 정도 화폐로 기능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표준화폐는 뭐냐니까 바로 이러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폐는 모든 종류의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수단으로 만들려고 해요. 수단이고 그리고 수단이며 국적 통화와 이거죠. 1번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국적통화 2번 모든 합법적 외환시장에서 그런 데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모든 국적통화와 교환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게 일단 암호화폐잖아요. 최초의 법적 지위를 갖는 최초로 법적 지위를 갖는 법화라고 표현해요. 법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서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 지위가 없고 그리고 외환시장에 그러는 모든 국제통화와 교환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중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어떤 과정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교환 가능하는 거죠. 그 지금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떤 한국 원화로 교환하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뭐 판매를 하거나 혹은 그걸 달러로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뭐 각국에서 각국의 화폐로 교환 가능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런데 표준화폐는 한국에서 달러로 환산하던 한국에서 엔화로 뭐 바꾸던 어떤 국제화폐와도 직접 바로 교환 가능한 형태의 그런 화폐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죠. 예, 요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화이며 그리고 사실상 어떤 정권의 기능도 수행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이죠. 요 기능을 갖도록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코딩에 참여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경제학적으로 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래도 코딩에 참여가 상당히 좀 더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코딩은 기본적으로 엘릭스와 피닉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없이는 또 안 돼요. 이게 웹 표준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추가해서 엘릭스와 피닉스 이렇게 코딩 주된 도구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내년 하반기나 뭐 후년쯤에는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이죠.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과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위한 러스트를 추가해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은 2021년 경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장기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죠. 자, 여기에 표준화폐입니다. 이런 종류의 표준화폐를 하려고 해요. 기존의 암호증표, 비트코인 같은 암호증표와 한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와 같은 그러한 국적통화로의 기능과 암호화폐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진, 그죠? 그러면서 각국의 외환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 각국의 통화와 실시간으로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종류의 화폐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코딩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상용 서비스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조건이 있죠. 법적 전제를 만족한다면, 법적 조건은, 그러니까 제반 법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적인 어떤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상장할 때 연말까지 상용 서비스 수준, 내년입니다. 내년, 지금이 아니에요. 2020년 연말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는 것이 목표. 자, 그렇게 일단 코딩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오픈소스로 진행합니다. 오픈소스로 진행하는데, 오픈소스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 보안 문제예요. 시큐리티, 차라리 공개적으로 다 코드를 오픈하는 것이 그 코드에 있을 수 있는 버그라든가 시큐리티의 결함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죠. 그게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그죠? 코드를 이걸 클로즈도 숨기고 있으면은 어떤 버그나 결함이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다 오픈해 버리면은 오히려 시큐리티 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상용 프로젝트로, 상용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수준으로, 비즈니스 레벨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말고 차차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는 거예요. 천천히 결정. 제반 특히 법적인이라든가 법적, 제도적 문제 등을 고려하고 천천히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준 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은행도 코딩을 할 텐데, 표준 은행은 우리가 지금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무엇이냐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코딩의 목표입니다. 기존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은행과 시중은행이라고 그러면은 1금융을 말하는 거예요. 1금융 및 2금융, 그죠? 2금융과 3금융까지 및 여타 금융 서비스. 대표적인 것이 보험과 증권 거래, 그리고 뭐 금고, 상호신용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금고라든가 이런, 그죠? 농협이라든가 농협은행 같은 경우, 이런 농협은 1금융과 여타 금융이 상당히 겹치는 이상한 특이한 형태의 변종이긴 한데, 이런 기능들을 모두 어떤 일정 수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중앙 관리 체계 없이 개발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블록체인 기반이죠. 블록체인 기반에, 우리는 블록체인 오픈에시로 쓴 테니까 오픈에시 기반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오픈에시 베이스드 뱅킹 인프라라고 해야 되겠나요? 뱅킹 혹은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 1년이나 2년 만에 이걸 완성할 것인가, 2020년 말까지 이걸 완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하기 참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단지 내년 말쯤 돼서, 그러니까 이 개발을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목표가 이러한 목표인데,
이 목표를 2020년 말에 말경 과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코딩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50%를 달성했다고 목표, 이러한 목표, 그죠? 이러한 목표를 50%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혹은 뭐 60%를 했다거나 혹은 70%를 했다거나 혹은 그것도 못하고 아예 한 20%밖에 달성을 못했다라고 결론 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러한 정량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80%를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소요될지, 기간이 될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내년 1년 동안에 이제 과연 멤버 팀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근데 팀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몰라도 일단 5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50%가 될 것 같은데 50%에서 팀이 잘 짜지면은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고 팀이 제대로 잘 짜지지 않는다면은 20%나 30%는 내려올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 이제 팀을 짜는 데서 승부가 상당히 결정나겠죠. 그래서 팀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엘릭스와 그리고 피닉스로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액토라는 걸 써요. 포스트그리 SQL 기반입니다. 액토라는 것도 쓰고 그리고 또 구글의 파이어스토어도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DB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고 그리고 랭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웹 기반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다가 이제 추가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고객 관리라든가 뭐 매니지먼트 CRM이죠. CRM 커스텀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든가 등등등의 추가적인 모듈이 추가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은 일단 팀 주피터가 주도를 하고 주체가 되고 그리고 해외 개발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팀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개발자들 중에서 누구를 추가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물밑 속에서 상당히 진행을 하고 해외 개발자들이 추가되는 것 합류하는 것은 합류는 아마 내년 초 정도의 해외 개발자이고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향후 해외 개발자들 합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험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걸 만들어서 상용화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대의 2019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이미 도달한 전 세계적인 IT 기술, 그죠? IT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이든 머신러닝 기술이든 뭐 러스트 같은 언어 기술이든 지금의 기술로서 이러한 목표, 그죠? 이러한 표준화폐라고 하는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형태의 화폐 그리고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은행이죠. 기존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 보험과 증권사 등등을 통합적인 어떤 금융 인프라 말은 은행이지만 사실은 기존의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한번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목표를 과연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서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목표를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것이 이 코딩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팀 구성이 너무나 잘 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12월 1일부터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11월 말까지 여기 있는 모든 교재들에 대해서 강의는 11월 말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만약에 팔로우업 하신다면 충분히 코딩에 참여할 수 있는, 코딩에 참여해서 한몫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다 갖추게 될 거라고 봅니다.